네, 이곳에는 장맛비가 오후 늦게까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저녁 들어서는 비가 그친 상태인데 여전히 먹구름은 잔뜩 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전주 대로변에는 차량들이 큰 지장 없이 원활하게 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 11시 기준으로 전북에 내린 비의 양은 장수 버남 79mm, 순창 69mm, 남원 56mm, 진안 36mm입니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 전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인 빗줄기는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굵어질 전망입니다. 시간당 많게는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기상청은 전북의 내일까지 곳에 따라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오후 들어 발령됐던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는 저녁 8시부로 해제됐습니다. 산림청은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장맛비가 쏟아진 지난주 사흘 동안 전북에서는 산사태 또는 사면붕괴가 세 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현재 추가 붕괴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전북에는 급경사 붕괴 위험 관리 지역이 1,400여 곳에 이르는데요. 특히 이 중 재해 위험도가 높은 CD 2등급을 받은 곳이 800곳이나 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전해지는 기상특보와 안전경보에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